한라산 종턱에 위치한 전문가의 작업 공방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와, 진짜. 이야,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 와, 등도 너무 멋져요. 여기도 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예요? 저 위에 대나무는 네. 바다에서 온 보물. 아, 바다 쓰레기고요. 예. 네. 바다 쓰레기. 저에게 쓰레기란 모두 보물이에요. 네. 이 밧줄은요. 네. 해녀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 밧줄을 수면 밖으로 끌어낸 이유가 네. 환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긴 그런 밧줄이네요. 모든 작품 안에는 바다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해양을 오염시켰던 쓰레기들이 작품이 됐답니다. 자, 이제 선물을 만들 시간. 이거 하도 바다에서 온 거. 유목도 있고 조개도 있어. 이건 하도에서 유명한 우렁이 닮은 거, 우렁이. 이렇게 수집을 해왔는데 우리 이걸로 뭘 좀 살려내 볼 수 있을까? 바다 쓰레기를 해녀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아, 여기서 아픈 구석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무겁지 않게 좀 알려보고 방법은 같이 찾아보자. 비주얼 하다가 이제 언니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저희는 이제 비주얼에다가 이렇게 어색하게 비치코밍을 좀 접목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일단은 생선 나무 상자가 주 재료인 듯 보이는데요. 이들은 그림, 조각, 봉제 등의 특기를 살린 재활용 프로젝트 그룹.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해녀분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 액자를 선물을 해드리기로. 그래서 또 액자를 보면서 많이 위로가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해녀들을 위한 마음, 오랜 시간 정성을 쏟은 작품이 궁금해지네요.